안녕하세요. 야외로아트입니다. 오늘 여기 대구 중구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광 작가님 전시가 있어서 왔는데요.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미술협회장 이점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술협회 신문광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멋진 전시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도 저한테 많은 그 길을 주시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길을 제가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회원분들 어렵지만은 잘 견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또 생각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예. 정말 그림이 이 갤러리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4월이고 또 봄이어서 봄 에너지 같은 꽃이나 풀잎에 봄 에너지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뒤에 보니 이 그림 같은 것도 굉장히 예. 좋은 기가 많이 발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색이 참 우리에게 주는 그 힐링이라든지 또 치유의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잘 보셨네요. 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 이태수 씨 저 글 쓰는 거에 보면 이게 꽃이나 잎사귀들의 상승 에너지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뭐 약간 상승 에너지 같은 그런 게 늘 그림에 있다고 칭찬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같은 게 여기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아주 좋은 집에 시집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네. 또 화목하게 해주고. 네. 가격대는 어떻게? 가격은 지금 비싸다고 지금 모두들 많이 그런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좀 좋은 기가 나오니까 비싸야 되죠. 이게 몇 호죠 여기 한? 이게 50호 변형 예 50호. 예. 여러분 뭐 아파트의 집에 그 위에는 네. 사이즈가 딱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너무 커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네. 저도 집에 몇 개 이제 그려보니까 50호 정도가 일반 가정에는 잘 어울리는 사이즈 같더라고요. 아, 정말 멋지다. 잘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데 또 이렇게 꽃을 또 주제로 이렇게 그리시고.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데 또 꽃을 그리시면서 정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힐링하고 치유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림을 통해서. 예, 오늘 방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